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들이 초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챗GPT 음성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통역 기능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통역 기능도 우리 챗GPT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챗 GPT를 까세요. 요거는 제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보면 요 헤드셋 기능이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 챗 GPT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내가 말을 하면 영어로 말해줄 수 있니?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유튜브 라이브를 켜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에 만약에 미국인이 들어왔다면, 미국인하고 채팅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 GPT한테 의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을 영어로 말을 좀 해줘. Sure, go ahead and say something. I'll translate it into English for you. 오늘은 챗GPT 음성으로 유튜브 라이브 때 미국 사람이 들어온 경우에 통역 기능을 해주는 우리 챗GPT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oday, I'm studying our ChatGPT's ability to provide translation during YouTube live sessions when an American joins with voice. 미국에 계신 데이비님, 채팅창에 한국어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영어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vid, please drop your questions in Korean here, and I'll respond in English shortly. 네, 이런 식으로 요거 일단 끄고요. 그러면 요걸 X를 누르게 되면 금방 한 대화 있죠?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기록을 이걸 꾹 누르면 여기 카피되게 돼 있죠? 요 카피된 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을 영어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인이 저한테 한글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가 라이브에서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챗GPT를 잘 이용하시면 모든 분들이 라이브 할때 편하지 않을까요? 요걸 참고하셔서 라이브 때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 갑들이 첫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